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정선 오일장이 개장식을 갖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정선 오일장은 올부터 정선 아리랑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매주 토요일에도 상설시장을 엽니다. 최재석 기자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 개장을 알리는 풍물패가 길놀이에 나섰습니다.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은 쌀쌀한 날씨지만 봄나물이 선을 보였습니다. 쑥과 쓴박이, 민들레의 돌미나리까지. 파는 이도 사는 사람도 파릇파릇한 봄 기운을 주고받습니다. 어제 눈이 펑펑 쏟아져서 개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장아찌도 담을 수 있고 저 쌈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싱싱한 걸 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장 기념 떡매치기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는 장날마다 떡매치기와 아리랑 공연이 펼쳐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고 문화와 또 어떤 정이 넘치는 그러한 시장으로 만들어서 볼거리, 즐거리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찾아오는 길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일장 특별열차에 이어 중부 내륙 관광열차가 운행되고 화암동굴과 아우라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 투어 버스도 운행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상설 장터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한국 관광의 별에 뽑혔던 정선 아리랑 시장. 올해도 11월 27일까지 94차례 관광객을 맞습니다. MBC 뉴스 최재석입니다.